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인 선예학교가 내년 3월 개교합니다. 일부에서 특수학교를 기피시설로 보면서 부지 선정부터 쉽지 않았는데요. 광주에서는 네 번째 공립특수학교로 설립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 만에 개교하게 됐습니다. 곽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선운 2 공공주택지구에 위치한 선예학교입니다. 지적장애 학생들을 위한 공립특수학교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내년 3월부터 초, 중, 고 학생은 물론 성인까지 250여 명이 다니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멀티시설하고 의안 같은 거. 사전 점검에 나선 학부모들은 만족감을 표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집 근처에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집 근처에서 못 다니고 멀리 스쿨버스를 뭐 1시간 가까이 타고 다니기도 하고 엄마들이 막 30분씩 자차로 이동해서 이렇게 학교를 보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선예학교가 생겨서 정말 반갑죠. 선예학교는 광주에서는 네 번째로 지어진 공립특수학교로 설립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 만에야 개교하게 됐습니다. 일부에서 특수학교를 기피시설로 보면서 부지 선정까지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선예학교가 개교하면서 광주에서는 특수학교가 6개, 1,400여 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게 됐지만 갈 길이 멉니다. 출산율이 줄면서 전체 학생 수는 감소세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는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로, 직업교육 등 전문화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특화된 특교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서 이러한 부지를 확보를 위해서 기관과 직접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추가 특수학교 건립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